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5편과 시편 136편은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두 시의 유사성이 굉장히 높고 주제도 비슷합니다. 135편과 136편은 처음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이어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36편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바로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반복된다는 건데요. 1절부터 26절까지 총 28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개역개정이나 표준 새번역은 그의 사랑이 아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라고 번역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말 정과 같은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단순한 남녀간이 느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헤세드는 오히려 언약의 약속에 기초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약속, 언약을 맺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은 사실 공동체가 같이 읽어 내려가는 시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을 때이 시는 감동이 서너 배가 됩니다. 같이 읽으면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시편 136편은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절망에 빠진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같이 낭송하고 같이 찬양하며 같이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 그 예전의 시간을 가지는 거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에서 예전을 낭송하는 일이 세계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시를 낭송하는 게 세계를 세우는 일이 될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서 텍스트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하나님입니다. 이 책을 통해 보는 하나님은 과거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과거의 우리를 구원하셨고, 과거의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시를 같이 낭송하고 선포함으로써 그 과거의 하나님을 우리가 현재로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창조하시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보살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생 때 알고 지내던 친한 장애인 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 충북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었는데, 이 동생이 뇌성마비 중증이라 늘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던 이제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집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일찌감치 이혼을 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추석임에도 갈 곳이 없어서 캠퍼스에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석 가는 것을 포기하고, 고향 가는 걸 포기하고, 집에 있는 버너, 후라이팬, 고기를 챙겨서 이제 부모님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충북대로 갔습니다. 이 아무도 없는 학교 공터에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서로 서글픈 삶, 어떻게 보면 서글픈 청춘이죠. 이 서글픈 청춘에 대해서 넋두리를 하다가 문득 오늘 시편 136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읽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36편 1장 1절부터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여라 하면 그 동생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제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라고 선포하면 역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쭉 하다가 순서를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동생이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하면 제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소리치듯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3절, 25절, 26절에 우리는 궁상맞게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 25절은 다음과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그 청춘의 시절,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던 그런 시절을 지내야 했던 저와 그 동생은 그렇게 시편을 읽으며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던 그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깊은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오지쌈님, 그리고 다른 모든 지사님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고백할 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또 우리 마음은 참 슬프지만, 그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야 하는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